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사로입니다. 네, 사로씨. 언제 인간 되려나. 네. 저요? 네. 아직 소개 안 했어요. 지금. 인간 얘기만 나오면 이제 자동 반사적으로. 아, 그 사로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때 사루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아 맞다. 네. 네,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려면 또 아주 오랜 진화의 역사가 필요해요. 아... 원래 파충류, 유인류. 그래도 원숭이가 빠르네요. 예. 뭐 그거나 그거나 다 몇만 년의 역사니까 뭐 우리 대에는 보기 힘들어요.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안철수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네. 안철수를 위해서 네. 박사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읽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안철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청춘 콘서트를 들으며 희망을 갖고 용기도 얻기도 했었죠. 과거 이명박 정권의 짜증나는 시절을 보내며 안철수 같은 사람이 리더로 나서줘야 세상이 변화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7년 전 서울시장을 양보할 때 그의 앞날을 더 기대하고 응원하며 지지했었죠. 그러나 그동안의 정치 행보는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듯이 저 역시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안철수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안철수의 책과 글을 통해서 그의 문제의식에 공감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말한 것을 실행하려는 모습을 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워낙 정치판이 건물수수가 판치는 곳이니 그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신의 가능성을 구체화시켜주고 그의 꿈을 실행할 전략을 만들어내는 좋은 책사, 좋은 전략이 있어준다면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안철수에 대해 그다지 좋은 평을 안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좋은 조언과 전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황 박사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변에 박사님의 말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참모진만 있었더라면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박사님의 쓴소리가 안철수의 생각을 잘 키우고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꼭두각시 연구, 안희정의 출마 선언문 분석, 최근 정봉주의 패착까지 박사님의 분석이 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걸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안철수가 갖고 있는 진심을 부디 읽어주세요. 부디 안철수가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 보셨나요? 저는 보았습니다. 선언을 보면서 솔직한 심정은 아니, 이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사실 이 선언문을 본 후 막연한 안타까움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말하는데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스마트 도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겠다는 것인지를 떠나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플 창업 시장이 쉬워지면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청년들이 서울을 떠나는 게 왜 문제인지, 서울시장인데 왜 교육정책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의 문제가 코딩 교육이 없어서 또는 잘 되지 않아서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지 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는 왜 싸우겠다는 건지, 대선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혁신이 되는 건지, 시민단체 예산을 줄여서 기업에게 쓰겠다는 것인지, 아직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는 전략이 없는 듯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많았고, 그의 주변에 너무 정치꾼들이 많다, 아직도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참모들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역량으로는 그 세세한 부분을 짚기가 너무 힘드네요. 박사님께서 방송으로 한번 다뤄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안철수를 위해 퍼나르겠습니다. 저가 바라는 서울시를 위해, 아니 안철수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야, 이분 진짜 무슨 말씀을 지금 하셨네. 안철수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럼 안철수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봤을 때그 출마 선언하신 거 보면서 이거는 본인이 썼다. 제 느낌이 딱 왔거든요. 진짜? 네. 본인이 썼는데 죽을 선언문을 썼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네, 이게 본인의 그 초딩화법이 되게 잘 녹아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안철수의 화법을 초딩화법. 네. 대선은요, 뭐 이런 건 503호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남자 박근혜 화법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안철수 씨는 남자 박근혜다라고 보는, 놀라운 지금 통찰력을 발휘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을 안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냥 네. 얻어걸려가지고 서울시장을 나왔다. 이 이야기네요. 네. 근데 이긴 출마 선언문, 이거 빽빽하게 했더니 A4 용지 두 장으로 빽빽해요. 야, 진짜 나는 가장 웃기는 출마 선언문 첫째, A4 용지 한 장을 넘어가는 출마 선언문을 쓰는 인간다. 그거는 본인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 두 장이야. 그럼 정말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정말 모르는 분이 결국에는 선거 나와가지고 죽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분은 네. 안철수 씨를 굉장히 지지하고 그렇죠. 박사님께서 어떤 해법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을 내가 줄 수가? 죽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해법은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고통 없이 죽는 그렇죠, 방법. 그렇죠. 잘 죽는 잘 방법. 죽는 법. 예. 아니, 근데 이분은 살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살리고 싶다. 네. 죽을 운명의 사람을 살리는 거. 뭐 지금 도깨비인 줄 알아요? 내가 뭐 도깨비에 놓은 공룡처럼 비슷하게 생겼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먼저 이상한 비명이 막 세상에. 어쩌란 말이요, 그럼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씩 이분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지. 이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죽는 건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하나 살아날 길. 99% 죽는 길은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1% 살 길에 대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준다면 그것이 찰나의 순간의 빛이더라도 약간의 위안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죠. 지역에서 부처님의 그 자비의 실을 날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불교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에 보니까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지옥에서 그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중에서 부처님이 아는 녀석이 떡 있는 거예요. 부처님 덕에 이제 마음이 조금 동하셨죠. 근데 걔가 살아있을 때 엄청나게 나쁜 악행을 벌였지만 딱한번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집에 거미가 있었는데, 거미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심술 궂고 나쁜 사람이, 그때는 거미를 살려야지 하면서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쫙그 지옥에서 그 불에 타 죽겠다고 살려달라 하는 그 영혼을 딱 보는 순간, 부처님이 그 영혼한테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 있는 줄을 내려줬어요. 그 줄이 뭐였냐면 거미줄이었어요. 어머, 와우. 그래서 거미줄을 내려놓으니까 얘 눈에만 그 거미줄이 보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거미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그게 거미줄 내려놓으니까 얘가 그걸 잡았어요. 이 부처님 동화줄처럼.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아, 끊어진데 영혼은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거미줄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얘가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죄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달라붙죠. 달라붙죠.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밑으로 쫙 영혼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어떡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떨어지죠. 왜다 떨어져요? 무게가 점점 아무리 무게가 없어도 무게가 생길 거. 아무리 무게가 없는 게다 모이면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야, 진짜 대한민국의 변호사 되는 분의 수준이 거의 뭐 지금
그렇죠. 유인원과 파충류의 뇌는 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확인하게 되네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애는 처음에 아, 뇌 밑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일단 탈출해야 되니까 이 줄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미줄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면서 신기하잖아요. 자기 발밑을 보니까 이 영혼들이 쫙 있는데 부처님이 내려주는 거미줄이니까 다른가 봐요. 빛이 쫙 끝나는 희미한 빛이 나는 그 줄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다행이다 생각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섭고 불안한가요? 왜 무섭고 불안하죠? 이게 끊어질까 봐?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제인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발을 차버릴 거. 그렇죠. 야! 빨리 빨리! 이렇게 됐죠. 그렇게 탁 하는 순간 위가 탁 끊어지면서 탁 떨어지는 그럴 때 부처님이 했던 이 동아줄 같은 기회를 본인은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냥 잡고 그냥 따라갈 걸. 그런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더 굵은 줄을 주시지. 그렇죠. 불만을. 아, 조금 낫네요. 네. 아, 훌륭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안철수 씨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 녹아있는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나름대로는 번듯한 철학이 본인이 되지도 않는 꼼수 부리는 철학은 다 있잖아요. 본인이 의사, 교수, IT 전문가, 뭐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의사로 성공을 했다. 의사로 뭐로 성공했죠? 환자들을 뭐 고치거나 병을 진료를 잘했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겠죠. 병리학 의사라서. 아, 그래요? 네, 환자를 치료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의사 코스프레를 한 경력은 있어요. 아. 그 다음에 IT 전문가. 이분이 IT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처음에 그냥 백신 프로그램을 혼자 만든 적은 있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뭐 만들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안 해요.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쌓아서 자기 분야의 일을 묵묵히 잘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요. 아, 반짝 성공한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거네요?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비즈니스로서 잘한 사람은 엔터프레니어십을 발휘했거나 벤처 기업인이라고 그렇죠. 그럼 벤처 기업인으로서는 성공하신 건가요? 벤처 기업인이라고 성공을 했을 때는 자기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본인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거나 이럴 때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회사를 만들고 주식 챙겨 먹고 떠난 사람을 훌륭한 경영인이라고 하지 않죠. 아, 그럼 이분이 말한 성공 경험은 사실 없는 거네요? 사실 없다고 그러면 이분이 섭하고요.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잘 챙겨 먹은 경험은 있다. 그래서 훌륭한 코스프레 경험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써가지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감동 감화하게 된 신화를 만든 그런 성공은 했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경험을 신화와 같은 전설로 만들어서 성공이나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은 경험은 있죠. 그거의 대표적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MB? 그렇죠. 본인이 뭐 현대건설에 뭐 직원으로 들어가서 회장까지 한 셀러리맨의 입지적인 성공의 신화를 이 나라에 적용을 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아주 훌륭한 사기를 쳤잖아요. 맞아요. MB가 기업인으로 성공해서 대통령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뽑은 거 보면은 그렇죠. 이분은 MB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네요. MB 같은 길을 가고 있다뇨.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처럼 나의 성공 신화,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해서 그거를 따라오게 하려는. MB는
본인이 대기업 회장이 된 거, 말단 직원에서 회장이 된 거를 자랑스럽게 했지만 이분은 각기 다른 업종에서 코스프레를 해서 성공한 스토리를 만든 것처럼 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런데 그걸 성공한 경험이라고 하니까 그 성공한 경험은 짝퉁이에요? 진짜예요? 짝퉁이요. 짝퉁이죠. 네. 본인은 짝퉁으로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짝퉁으로 성공한 거를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주장을 해요. 짝퉁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분이 이미 나오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진짜의 시대를 만들겠다. 본인이 지금 짝퉁의 성공 경험으로 성공하신 분이 진짜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짝퉁의 시대를 만든다고 선언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반대로 행동한다.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고 반대로 행동한다. 바른 미래당? 틀린 과거당. 틀린 과거당. 이분 소속 정당이 뭐죠? 바른 미래당. 틀린 과거당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의 시대? 가짜의 시대. 벌써 지금 본인의 심리를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네. 무서워서 이거 선언문 직접 쓰면 안 되겠는데요? 누가 써나. 어차피 다 내가 분석하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분이 또 성공 경험을 나 잘났다라고 내세우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안철수 씨보다 그 철회하신 봉도사가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미투가 없었으면. 미투가 없이 봉도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네. 예, 당연히 안철수보다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건 봉도사 인기보다는 민주당 후보라는 것 때문에 돼요. 지금 이미 선거가 거의 끝나거나 이미 다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민주당 후보로 나가도 될 수 있을 가능성 없을까요? 박사님 나가실 거예요? 기회 오면? 끝났어요. 아니 댓글에 많아요. 뭐요? 다음에 뭐 정치하시려고. 아, 저 정치 안 해요. 왜요? 왜냐하면 아이 아까 그랬잖아요. 코스프레하고 짝퉁놀이 하는 건데. 그래도 표창원 의원도 안 한다고 했다가 하시잖아요. 아,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 안 한다고 이야기할 때 정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딱 반대로. 아 그럼요. 이름, 그럼요. 그럼 박사님께서 지금 안 한다고 하신 거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짝퉁 정치 코스프레 정치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그럼 진짜 정치는. 그런데. 진짜 정치는 현실에서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건 진짜 정치가 아니에요. 진짜 정치는 뭐냐? 지금 황심소에서 내가 시사 심리 분석하는 게 진짜 정치예요. 인기 있는 거를 내가 추구해야 안 추구해요? 추구 안 하시죠. 네. 진짜 정치는 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 이것이 대중이든 국민이든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일을 뚜벅뚜벅 나아가듯이 하는 게 진짜 정치예요. 황심소는 바로 그런 정치를 하는 그 활동이에요. 몰랐어요? 그러면은 안철수 씨를 위해서 해주실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아까 지금 내가 이 봉화줄 하나를 부처님이 보내주는 심정으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줬는데! 그러니까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거미줄이 뭘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본인이 금방이었죠. 그 거미줄을 주면 안철수 씨는 그걸 잡을까요?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죠. 거미줄을 내가 왜 잡아? 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 사연 주신 분은 뭐 내 생각을 전하고 뭐 책사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안철수 씨한테는 바로 그것이 부처님이 내려주는 거미줄하고 같은데 그 거미줄을 잡으려 할 것이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지는 거야. 왜 안 잡으려고 하실까요? 거미줄이거든요.
안철수 씨는 동아줄을 잡지. 눈에 본인이 자기가 뭘 하겠다고 지금 스마트 도시 서울, 미래 인재 키우는 교육 도시 서울, 일자리 넘치는 창업 도시 서울, 디자인 행정 혁신 서울, 따뜻한 공동체 도시도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안철수 씨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엄청 거창한 걸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거창한 거. 모든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는 거, 네.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줄 같은 게 안철수 씨한테 있어 보일까요? 없어 보이겠죠.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는 줄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안 잡으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도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안철수 씨가 안 잡을 거를 내가 왜 내줘? 부처님이 그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한테 그 밑줄을 내릴 땐 그 밑줄이라도 얘들은 잡을 거라는 생각에서 내준 거지. 그 밑줄, 아니 그 밑줄을 부처님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이러면 부처님이 내줬겠어요? 부처님은 그런 싫다는 짓을 안 해요. 아무리 적은 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참 아무리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안철수 씨 참모는 그러면 내 이야기를 안철수 씨한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해요. 본인들이 더 똑똑하고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안철수 옆에서 있는 한은 본인이 국회의원도 하고 또 이번에 안철수 씨가 떨어지면 안철수 씨 참모 입장에서 아쉬울 거야? 안 아쉬울까요?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계속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 거.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네. 그 주식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다. 테마주 네. 이래가지고 올라가니까 네. 그거야 뭐 그쪽 사정이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안철수 씨한테 지금 그 밑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 금이질이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철수 씨한테는 어떤 묘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럼 안철수 씨가 거창한 거를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가능성이 네. 확실히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죽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고통 없이 죽게 할 것인가? 소리 소문 없이 죽일 것인가? 이것밖에 우리가 도와줄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통 없이 죽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우리가 방송을 여기서 끝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통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저는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안타깝긴 한데요. 저도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이 바라는 서울시가 뭔지 사연 보내주신 분이 혹시 언급한 게 있어요? 본인도 지금 네. 사연 없는... 보내주신 분도 바라는 서울시의 모습이 없고 안철수 이 후보도 없고 안철수 후보는 있죠. 좋다는 건 내가 다 하겠다 라는 코스프레는 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안철수 씨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보내주신 거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씨에 대한 안타까움은 왜 또 안타까움이냐 하면 안철수 씨한테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책을 보고. 그렇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안철수 씨의 코스프레는 책으로서 더 정명이 됐다라는 거거든. 그럴 때 그런 이야기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는 안철수의 생각이 없다. 저 아는 어떤 지인이 한 말인데요. 왜? 지 생각을 담은 게 아니라 좋다는 거 다 끌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분 안철수 씨 지지하는 것부터 일단 정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분이 본인이 쏟고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 본인이 서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서울 시민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쵸, 진짜 서울 시민이면 서울을 위해서 이렇게 안철수를 생각하기보다 서울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연자 분이 서울 시민도 아니면서 안철수를 서울시장 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줬을 때 제가 부처님도 아닌데 무슨 동아줄을 내놓겠습니까? 이분도 맹목적인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이, 상당히 오늘 말 되는 소리를 하네요.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햄버거 먹고 왔는데. 아, 역시. 햄버거가 잘 봤나봐요. 아, 그러네요. 역시. 어이, 황심수 요즘 형편이 되나봐요. 역시 후원을 잘 받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어쨌든 오래간만에 제가 놀랍게도 오늘 구박 없이 방송이 끝난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좀 허전한데요? 오늘 방송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다음 방송에 에너지를 쓰시죠. 네, 네, 어쨌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둘리였습니다. 네, 사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